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꼭 불러주시면은 제가 와서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냥 저 하도 두드려 맞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삼성 물산의 사회이사를 겸직을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면서 이제 2015년에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의 합병의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신삼성물산의 사회이사를 또 3년을 하고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그때 합병을 찬성했다는 그런 그 이유로 그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했는가를 확인을 하더라는 거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그 구제일모직의 그 바이올로직스 에피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합쳐지면은 삼성물산 건설하고 상사밖에 없는데 바이오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 판단을 해서 찬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바이올로직스 주식 가격이 한 10만 원대였는데 지금 80만 원이니까 제 말이 맞았던 거죠. 아주 대박이 터졌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건데 그런 어떤 그 기업 자체의 그 가치 제고라는 차원에서 찬성을 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검찰이 확인을 하고 이제 너는 문제 없다. 사회사들은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공소도 되지 기소도 되지 않고 그리고 피의자 전환도 안 되고 참고인 조사만 딱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 출신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병 출신들 참 존경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근데 사회이사는 아니거든요. 해병대가 한 번 사회이사는 영원한 사회이사. 이거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자리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흠집을 내서 공격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는 이제 상임위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제일 모르는 분야, 관계 없는 분야에 가서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참 힘들어지겠죠.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제 지주회사 제도, 지주회사 제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유가 사실은 좀 애매한 이유입니다. 예, 사실 소유와 지배 괴리,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 지분만 들고 있으면 지주회사 법인이 가진 자회사들 지분이 쫙 있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A라는 그 오너가 사실은 자회사까지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제도는 소유 경영의 괴리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괴리가 무지하게 심한 겁니다. 자기는 A만 들고 있으면 A가 가진 B1, B2, B3, B4까지 전부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소유와 경영의 괴리,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되게 심한데 그 왜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거를 찬성을 했느냐? 바로 대기업 오너를 대기업 오너가 무소불위로 회장직을 가지고서 막 지배를 너무 심하게 하니 차라리 지주회사 회장이라고 하는 직위로 한정을 하자. 그럼 소위 role and responsibility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벌 개혁, 재벌 규제의 하나의 도구로 그래서 재벌 회장을 지주회사 회장으로 특정을 해놓으면 지주회사 회장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재벌 개혁의 한 도구로 보고 DJ 정부 때 그거를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 개혁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도입을 했고 막 재벌 소위 재벌 기업들한테 야 지주회사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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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지배구조 개선에 좋은 도구다 좋은 정책이다. 근데 그렇게 막 가라고 해놓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인적 분할 제도라든가 이런 그 제도를 그 이용해서 자사주가 부활을 하고 그래서 총수의 그 지배력이랄까 또는 그 지분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특혜다. 그래서
막 규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 좋은 거면은 계속 하라고 좀 유도를 하고 나쁜 거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지 좋은 것이면 하라 나쁜 거면 하지 마라 좀 명확하게 할 건지 말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순작용이 크면 가라 그러는 거고 부작용이 너무 많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정부 정책은 재벌개혁에 도움이 되니 가라고 해놓고 또 특혜의 요소가 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도대체가 이렇게 그 앞뒤가 안 맞게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그 공정위 업무보고 즉 여의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오랫동안 한번 듣고 싶었던 얘기라서 우리 조성욱 공정위원장한테 그 질문을 했죠.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줄줄줄줄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저 뭐라고 왔냐면요. 그래서 뭐 자료 좀 조사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그랬더니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의 선택, 회사의 경영 성과, 일자리 창출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 아주 멋진. 그래서 도대체 여전히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자기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하시는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효과성 있는지 없는지조차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경제 정책은 효과성은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면 무조건 하라 그러면 그냥 뭐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더니 경실련에서 어제 성명이 나왔는데 지주회사 제도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또 아름다운 또 그런 그 평가까지 해주셔서 아주 요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그런 그 내재적 아까 그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중요한 명분적 요소와 효과적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보면 겉으로 명분만 가지고 뭐 안 되고 진정한 효과성이 있는가 effectiven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 경제정책의 effectiveness 진짜로 원하는 효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너무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저렇게 해서 뭘 어떤 효과를 원하느냐라는 명분 이외에 말이죠.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소주상 이거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2년 반 이상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하나의 중요한 그 아젠다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반대한다고 막 비판받고 저도 국회 오기 전에 소주성 이상하다 뭐 얘기했더니 뭐 여러 가지로 핍박이 오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더니 요새 와서는 아예 뭐 저 볼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단어 자체를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 제가 한번 보시면은 2018년에 예산안에는 세 번이나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2019년에는 합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제출된 예산안에는 안 나옵니다. 예, 대통령 시정연설 27페이지짜리 연설문에 한 단어도 안 나오고 김태년 대표 오늘 못 오셨지만은 국회 연설 28페이지인가 되는데 한 단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취임하신 이낙연 대표님의 국회 연설에도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저렇게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의 처방이자 경제를 살릴 주요한 아젠다로 제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효과성 분석 좀 하고 해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같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게 문제가 되고 안 좋다라는 게 서서히 확인이 되니까 슬그머니 뒤로 빼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 저런 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이거 효과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안 됐다. 아 죄송합니다. 생각 같지 않네요. 그리고서 그러면 뉴딜로 갑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뉴딜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데 슬그머니 빼더니 또 뉴딜 얘기해요. 그러니 그건 효과성 분석 좀 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하시는 대로 뭐 사실 우리 경제가 여러분이 뭐 여기 보시는 대로 이미 소조성 전에요. 예. 소조성 전에 이때가 피크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2017년 9월에 피크를 딱 때렸습니다. 아쉽게도 그 17년 9월 정확하게 지금 이제 3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많이 내려온 게 언제냐면 저기입니다. 저 96년 저기 이렇게 IT 경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외환위기지 않습니까? 예. 외환위기 이후에 내려온 게 저게 한 35개월 내려온 거로는 한 30개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내려온 게 제일 오래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그럼 지금은 3년 내려왔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올라갔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미 내려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이 경기 하락 국면에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30개월 정도의 신기록이 이제 36개월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늘어날수록 저 하락 국면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경기의 하강 국면과 상승 국면의 하강 국면 길이의 신기록이 계속 매달 세워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2017년 9월은 이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비슷한데 그때부터 우리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그리고 탈원전 이런 게 경기 부양책입니까? 솔직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이런 정책들은 전부 경기를 긴축시키는 요소가 있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경제는 내려가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긴축정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수술을 하려 덤비는 거죠. 몸이 나쁠 때 수술하면 수술 자체를 못 이길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딜을 하겠다고 드디어 3년 만에 코로나가 계기가 됐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어제는 집단소송제 또 며칠 전에는 또 공정경제3법 아까 공정3법이라고 쓰고 기업규제강화3법이라고 읽는다. 기업규제강화법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경제정책의 조각 그림들이 많은데 그 경제정책의 조각 그림들을 맞춰서 큰 그림으로 맞춰줘야 되고 지금 경제 타이밍에서는 긴축정책이 아니라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죠. 크게 보면. 근데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솔직히 수요를 억제한다, 공급을 확장한다가 있다면 공급 확장 정책을 안 쓰고 수요 억제 정책 세금으로 계속 하는데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세금을 올린 거 예를 들어 종부세 6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게 그분들도 다 국민들이고 종부세 내는 국민과 안 내는 국민 다 국민이거든요. 국민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1%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고 두 번째는 그 국민들이 열심히 다른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는데 기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또 세금을 거둔다? 종부세 또 재산세 포함해서 재산세는 또 다 내죠. 집 소유하면 증세정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증세정책은 긴축정책이냐 부양정책이냐 한 발짝 떨어져서 명분 빼고 효과성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 증세 정책은 긴축 정책입니다. 경제가 잘 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상황이 나쁜데 부동산 쪽을 포함해서 증세 정책을 쓰고 있다면 그것도 긴축 정책이죠. 결국 뉴딜은 부양 정책인데 부동산 긴축 정책 그리고 소위 기업 규제 강화 3법 긴축 정책 집단 소송제도 크게 보면 긴축 정책 쪽 요소. 그래서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으로는 증세 저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른손 왼손이 같이 부양책으로 가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부양 한 손으로는 긴축 이러면은 효과는 상쇄가 돼버리고 원하는 효과는 안 나올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면에서 너무도 명분 위주고 실리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지주회사 제도가 그렇게 좋은 거면 하라고 하면 되고 나쁘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하라고 해놓고 또 규제를 강화해서 20% 상장 주식 20% 이상 가지면 된다 해서 30% 이상 가져라. 무려 10%포인트 그러면 20이 30 되면 50% 증가합니다. 그거 하는데 비상장 포함해서 10%포인트씩 올리는데 31조쯤 들어간다. 31조 지주사가 들고 있는 돈을 신규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생길 텐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느라고 써버리면 일자리 창출 기회, 신규 투자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경연에서 잘 분석을 해보시더니 일자리가 23만 8천 개쯤 줄어들 것 같다. 뚝 잘라서 10만 개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만 개가 어디면 20만 개가 어딥니까? 대기업 좋은 일자리 20만 개를 줄이는 정책을 그냥 강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거죠. 아니 뉴딜 정책해서 190만 개를 2025년까지 일자리 160만 개, 160조를 써서 190만 개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 일자리 하나하나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자리도 아닌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한 24만 개를 줄이겠다.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 3년째 내려가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경제에다가 이렇게 강한 정책을 시행하면 어떡하냐. 긴축정책적. 너무도 긴축정책적이거든요.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와서 힘들다고 하는 건 엄살이다. 그러나 기업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기업이 힘들어지면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힘들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언론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기업이 힘들어진다고 그럴 때 기업의 경영자와 소유자만 힘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 못 줄 수도 있고 월급을 줄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근로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기업 잘 되게 하는 법 안 그럼 아 그거 뭐 오너나 좋아지고 경영진이나 좋지 뭐 근로자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꾸로 한번 기업이 그럼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오너와 경영자만 힘들어지고 우리 근로자는 아무 상관 없나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예.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된다. 또는 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고용을 줄일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면이 근로자까지 연결돼서 근로자도 힘들어진다. 그러니 자동차와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차 안에 있는 사람과 차 밖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실 분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와 사람 이렇게 하면 기계와 인간으로 대비를 할 때 그게 맞는 거냐? 자동차 안에 또 사람이 있다. 기업 안에도 근로자가 있다. 근로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힘들어지면 그저 오너나 경영진만 엄살피는 걸로만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이분법적 시각. 그래서 기업은 힘들어지면 오너와 혼내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뭐 경영진이나 그런 소리 하지 뭐 근로자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식의 논리는 아주 제한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힘들어지면 근로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 문제, 뭐 소득격차 문제, 뭐 점점 나빠지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정체될수록 힘들어지죠. 예, 마이너스가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예산만 자꾸 쓰고 있는데 참 그것도 걱정이고, 이렇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하면서 계속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감소하니까 물가는 안 올라요. 예, 공급만 감소하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같이 위축이 되니까 계속 물가는 유지되면서 매우 강력한 경기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도 안 좋아지고 비용 충격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고 하면서 공급 쪽도 위축되고 생산 수요 쪽도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가 겹치니까 물가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생산량 포텐셜 아웃풋이 확확확 줄고 있는 모습이 다양하게 느껴지고, 역성장 그리고 원택트 폐액 대응업체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3년을 내려왔어요. 2년 정도 내려오면, 2년 반 내려오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 3월 정도가 약 30개월이었으니까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가 딱 그 30개월 정도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까지 오면서 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상당히 또 편하죠. 모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는 코로나가 아닌 여러 가지 실책이 겹쳐서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딱 덮치면서 모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끝! 이렇게 되면서 실정을 잊게 만들고 실정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그 가려주는 그런 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정확히 따져보면은 그 전에 이미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부 실력 평가 관련 지표들은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노동 유연성 문제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동 유연성이 뭐 그 근로자를 힘들게 만들려고 유연해지자가 아니고, 기업을 문을 열게 만드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체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체 총량, 고용 총량만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 기업 한 기업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는 많은 기업이 더 생기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데요. 그래도 그 과거 정부에서는 좀 올라갔습니다. 예, 이저 국가 신용 등급이. 근데 요새는 뭐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코스피 상반기 가계 부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이, 요거는 조금 아쉬운 건데 부채, 그죠? 예. 그리고 경상 성장률과 부채 증가율의 디커플링, 이게 버티기 를 위한 부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드디어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부채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부 부동산은 뭐 너무도 유명한 얘기라서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그 논의가 조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법안 소위 심사도 안 하고서 그냥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크고, 예, 자꾸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공급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저기 보시면은 시드니, 저 많이 오르시죠. 여러분께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호주를 가서 참 느낀 게, 이 우리나라가 한 10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고, 땅 저기 뭐 산지 빼면은 한 저 3, 4만 정도, 거기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한 80배쯤 됩니다. 800만 제곱킬로고 사람 수는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땅이 넓은 나라인데, 아, 그 많은 땅 잘 사용하면 부동산 문제 전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 뭐 두 번쯤 가봤지만 10년 전에 가보고 작년쯤에 가봤더니 부동산 값이 그냥 폭등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왜 이렇게 폭등을 하나 봤더니 모여 사는 겁니다. 그 2,300여만 명의 국민들이 이 넓은 호주의 해안가, 시드니, 멜버른 뭐 이런 캔버라 이런 데만 모여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도로를 뚫고 앉았어요.
그래서 800만 제곱키로 가운데 보면 뭐 아웃백이라고 해서 버려진 땅, 놀던 땅이 그냥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 그것 좀 땅 좀 좀 개발해서 거기서 좀 사시지 말이죠. 예, 그쪽으로는 안 가시고 해안가로 와서 바다 보이는 데서 사시니까 그냥 땅값,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지하도로 뚫고,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왜 지하도로를 뚫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인타운 스트라스필드라고 하는데 그 한인타운에 한 저 좋은 저 새로운 아파트를 그러니까 한국 분이 져가지고 들어섰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평대가 한 25억 정도. 그러니까 무지하게 비싸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결국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여 사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 결국 모여 산다는 사실 때문에 부동산 값을 결국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특별히 잡겠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간 만큼 자꾸 더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거를 다 잡겠다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어떤 나라든지 모여 사는 어떤 동네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 수요와 공급의 괴리, 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걸 볼 때마다 땅만 와봤자 소용없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있다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자꾸 공급을 자꾸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크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땅이 우리보다 80배고 인구는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시드니라고 하는 살기 좋은 도시에 집값 땅값은 잡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뭐 계속 져야 되거든요. 자꾸 멸실주택 생기면 부시고 자꾸 짓고 꾸준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꾸준히 안 하고 몇 년을 그냥 방치하고 막고 이랬더니 결국은 이제 부작용이 지금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그 측면. 그리고 저거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거는 우리가 금융정보 문제 또 금융감독원을 만드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또 심하게 다룰 수 있다. 근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대상은 개인입니다.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놓고 있다가 잘못된 거를 그저 곤란하겠다는 거면 다른 말로 하면 사찰이죠. 잘못이 발견되고 나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개인의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이상한 걸 골라내겠다? 부동산 사찰 기구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나서서 막 그 통제를 하는 시대에 그냥 길들여져 버린 상황에서 이런 것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서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게 국민의 의식을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수요자는 투기꾼이고 공급자는 토건적으로 생각하는 식의 사고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은 아무리 저성장이라도 A, B, C가 있습니다. A는 오르고 B는 유지되고 C는 떨어집니다. 일본도 이 극심한 저성장기에 로펑기 힐스 근처는 오르고 도쿄 근처 지방 거점 도시는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오르고 그리고 핵심 지역에서 벗어난 쪽은 뭐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저렇게 되거든요. A만 보고 하면 안 되죠. B와 C도 다 봐야죠. 근데 자꾸 A를 가지고만 싸운다.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 B하고 C는 그럼 뭐냐. 이렇게 삼극화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의 A그룹, B그룹, C그룹을 잘 들여다보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A만 보고서 정책을 하다가 이제 C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A는 잡힐지 모르지만 C는 아주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그 식의 정책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A만 보고 전부 다 A만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듭니다. 연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요. 국가채무도 비기축통화국 원화는 아무도 안 써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50% 될 것 같고요. 금방 이제 늘어납니다. 이번 올해 그냥 열심히 써대고 있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도 뭐 상당합니다. 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쳐서 이제 천조입니다. 그래서 연금 생활자들, 공무원 같은 경우 열심히 근무하실 때 월급 받고 퇴직하시면 공무원연금 아주 빵빵하게 잘 받고 또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유족연금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 후 연금 드릴 돈만 다 더하면 군인하고 합쳐서 천조입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연금 충당 부채만 100조, 200조 늘어나는 겁니까? 저걸 누가 내느냐?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어떤 분, 제가 그 젊은 그런 그 기자님이신데 그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그걸 뭘 했냐? 그랬더니 그 돈으로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살짜리 아들한테 이 재난지원금은 네가 나한테 주는 돈이다. 그래서 아드님 자전거 하나 좋은 거 사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웃어야 되는지 참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공무원 늘어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제 이분들의 급여는 물론 연금과 그리고 본인 돌아가시면 유족연금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돈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폼 잡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예,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팍팍 나눠주고 곳간 열쇠 열어서 막 그냥 다 가져가라 그러고 그러나 그 곳간 텅 비면 그 다음에 10년 또는 1, 2년 지나고 3년, 5년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뭘 먹고 사냐? 있는 곳간 다 열어버리고 그래서 과거 정부 때 예산을 담당하셨던 공무원 출신을 뵀는데 참 본인이 부끄럽다. 그때는 막 이렇게 죄느라고 뭐 달라 그러면 아이 좀 참으세요 하면서 곳간 안에서 자꾸 이렇게 빼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좀 자제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요새 보면은 내가 왜 그랬나 참 그 뭐하러 그렇게 아꼈는지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꽁꽁 그냥 아껴가지고서 그래도 국가부채도 좀 통제도 해놓고 기금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그냥 기금은 쫙 풀려서 이제 건강보험은 제로 가까이 되고 고용보험도 없어지고 다 쌓아놨던 돈 싹 틀어먹고 충당부채는 늘어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부문 참 조심해야 되고 뉴딜 펀드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기 보시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3조, 정책금융기관 4조, 그리고 민간 한 13조, 그래서 20조 정도 처음 1번 펀드, 두 번째, 세 번째 펀드인데 첫 번째 게 좀 주목을 받죠. 그래서 정부 3조와 정책금융기관 7조를 우선적으로 잘못될 경우에 까겠다. 민간이 들어오는 13조는 안 까지도록 하겠다라는 면에서 정부는 후순위, 민간은 선순위로 해갖고 하는데 그 정부의 돈이 누구 돈이냐? 세금 아니냐? 그러면 그 세금으로 결국 마이너스 혹시 나면 그 마이너스를 세금으로 메꿔주는 펀드의 구조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구조 안에 들어있으니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차라리 마이너스 나면 동일하게 메꾸되 플러스가 났을 때 뭐 민간한테 더 드린다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났을 때 정부 돈부터 즉 세금부터 까고서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도 까고 그리고서 이제 더 남은 거는 민간이 책임지는데 20조 중에 7조가 까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결국은 세금으로 손실을 났을 경우 손실을 메꾸는 펀드라는 말을 부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문스 데뷔해서 펀드 매니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펀드 매니저로 나서셨다라고 하는 외국계 금융이나 저분도 참 고통 없이 당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가 되셨으니 다른 펀드 매니저들 니들 펀드 팔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굴리고 팔 생각하지 마라 정부가 메꿔주겠다는 펀드가 나왔는데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 펀드를 어떻게 비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아주 약간 네거티브한 입장으로 쓴 유명한 보고서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뉴딜 발법을 혹은 금융의 정치화 가능성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보장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예. 사모펀드 예. 이거는 뭐 더 잘하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잘 나오겠지만 저희 보시면은 이 옵티머스 펀드는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요 노란색 회사들 쫙 집어넣는데 저 회사들이 전부 이 펀드 회사의 오너들이 만든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회사를 놓고 자기가 펀드로 한 끌어온 5천억을 자기가 만든 회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죠. 그래서 참 간댕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볼 수가 있나. 그래서 펀드를 모집해서 운용한다고 하면서 그 운용 대상이 전부 자기가 만든 회사. 그러면 그 회사 저 펀드한테 3%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회사가 한 50% 먹었다 그러면은 50% 중에 3% 주고 나머지는 다 낼 거죠. 5천억 가지고 한 2-3천억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결국은 잘 안 됐는데 참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죠. 5천억을 이렇게 사기로 처음부터 사기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는 요제 와서 좀 소위 공정이란 말을 법에다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라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영업 리스크 참 우리나라 어렵죠. 예. 자영업 경기 악화 예. 어렵습니다. 코로나믹스 정말 힘듭니다. 예. 그리고 되도록 좀 문을 열게 만들어주면 코로나가 잡히면 식인상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식인상어가 잡히면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식인상어 안 잡히면 해변에 못 가죠. 그래서 식인상어가 잡힐 때까지 바다로 뛰어들면 이제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그 잡히는 순간까지 버티도록 유도하는 그러면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문을 열게 만들어야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문을 닫았다 그러면 코로나 잡혔다 다시 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열게 만들어주자는데 이런 그 잘 버티게 도와주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법들이 이런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좀 연기를 하든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내용적으로 살아있어야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돈들을 좀 아주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 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렇게 꼬잡아 뜯기 위한 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려면 대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잘 비판을 해야 또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제정책적 관점, 공정이라는 말을 내세움으로써 마치 경제 위에 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식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요. 경제정책입니다. 공정경제3법이라고 아무리 붙여도. 경제정책을 하는데 효과성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 큰 그림으로 포장을 잘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일관성 있게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이 시점 그거를 전제로 해서 경제정책을 해야지 경제정책을 하면서 오른쪽은
부양정책, 왼손은 긴축정책을 쓴다. 이거는 정말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아직 때가 좀 이르다, 혹은 때가 너무 안 좋다, 효과성과 타이밍 면에서 효과성도 이상하고 타이밍은 더 나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에 나타나주신 문채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문재인 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전략 우세라는 주제로 토론 이어갈 예정인데요. 저희 토론 무대가 세팅되는 동안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14분이니까요. 10시 10분까지 행사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0분까지 행사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 이끌어주실 법무법인 정론의 서영득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득 변호사님은 국방부 감찰단 단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준모 교수님은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산대 상과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실대 법학과의 전사면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사면 교수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고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조경엽 실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따뜻한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 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추문갑 본부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장님은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예산부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영득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미나 토론 사회를 맡은 서영덕 변호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안이 창간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세간에서 농담삼아 16주년이면 달인이다 이러는데 이제 데일리안도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 달인이 된 데일리안이 기념 세미나를 2020년 경제산업 비전 포럼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라선 같은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토론은 윤창현 의원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지만 그 전에 두 분의 교수님과 전 의원님의 발제도 포함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이 오늘 제가 오전에 와서 쭉 들으니까 너무 좀 우울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또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이 축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은 알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 차이도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한 만큼 총수 일가 중심의 경영 체제는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말은 엄살이다 하는 것은 여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당 지금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와서 자신들이 살렸고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그 이전에 자신들의 견해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런 시각도 보이실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심지어는 BTS 열풍까지도 기업이 주도한 것이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점도 또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문을 보니까 기존 기본의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다 통일성이 있고 또 야당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논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테크노가 극도로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경제정책은 또다시 볼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가져봅니다. 이런다면 종전의 통제나 개인정보보호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정부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권의 문제도 상당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 특히 나가서 팬덤 현상이 생기고부터는 개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개인의 인권 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정책은 적도 모호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게 경제 3법이다 하는 3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이 법학에서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해서 최소 규율을 원래 원칙적으로 선호하는데 지금은 규제 입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라성 같은 우리 세 분의 발제를 특히 윤창현 우리 의원님의 토론문을 중심으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 패널분들은 이미 다 언론이든 학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별도 소개를 드리지 않고 아까 조금 전 사회자의 소개로 대신하고요. 제 순서대로 양준모 교수님부터 해서 한 10분 정도씩만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발제자들하고 같이 종합 토론도 해보거나 또는 폴로에서 질문을 받아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0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게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치 논리를 경제에 끌어들여서 경제 논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을 정치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가 국군의 상승기가 있고 국군의 하락기가 있다면 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군을 그야말로 추락시켜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정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PPT를 가져왔습니다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PPT 사용보다는 유인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 유인물을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정치화시켰느냐? 첫째,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를 정치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임금을 결정하고 정부가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정부가 근로 형태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정치화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통신료 카드 수수료 통제, 경영권 통제, 의결권 제약. 오늘도 어제도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이제 기업규제 3법입니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토론에서도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의결권을 제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멍청한 주인이 똑똑한 도둑놈보다 100배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과연 정치 권력과 펀드의 결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과연 이 정권이 무엇을 목표로 이와 같이 전방위적인 기업 경영권 장악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과 노사관계의 정치화뿐만 아니라 산업의 정치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타당금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타당금지법, 새로운 산업도 이제 정치권에서 결정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정치화가 결국에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통해서 경제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치만 남는 그러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창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민간 경제에서는 집이 부족하구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건설이 촉진이 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여러 그 가능한 용지를 개발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 불구하고 세금을 들고 나와서 윽박지르기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5페이지 재정지출을 보면 정부가 씀씀이를 늘려서 경제를 살렸느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재정지출을 늘려봐야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빚만 늘고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쓰는 사람이야 자기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갚아나가야 되고 그 이자를 갚아나가야 될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한국이 마치 방역을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숫자의 통계입니다. 잘 작아서 안 보시겠습니다만 최초 발생일 이후 40일 동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중간쯤 갑니다. 대만은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가 가져온 참사를 마치 우리가 잘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인구 대비가 아닌 절대적인 숫자도 총선 전 4월까지 우리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의료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은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체계가 그것을 대응하지 못할 것이 우려돼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의료체계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인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4대강
사업. 저는 4년차 정부가 홍수가 났으면 죄송하다고 국민한테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갑자기 4대강 분쟁이 들어와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언론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문관리, 재방관리, 기상예보 철저히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집권 4년차가 넘어간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 사태를 지금 언론이 호도하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모든 것을 왜곡 선전한 이 정권이 과연 어떠한 경제 결과를 가져왔느냐. 117페이지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죠. 소주정의 실패는 이미 윤창현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소득 분위가 1분위가 가장 소득이 적은 20% 그리고 5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20%라고 우리가 통계로 잡죠. 그렇다면 근로자 비중, 각 분위별 근로자 비용, 즉 사업하시는 분,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봤을 때 가장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득 분위는 어딜까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분이 근로자의 예. 아, 잘못했어.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영업자의 비중, 소위 사업을 한다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이는 1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소득세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질 확률이 50%입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분위기에서 가장 근로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가장 소득이 높은 근로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규제해서 어떻게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3분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 옥죄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획 능력의 무능력, 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역량 부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소득을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이 정권,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왜곡해서 부동산도 정치화, 세금도 정치화, 규제도 정치화, 통제도 정치화, 모든 것이 정치적 논리로 포장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서 우리나라만 허용되고 있는 직장 내 파업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금지하고 있는 대체 근로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화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의결권 제한을 철폐하고 가격 개입 금지를 하고 경영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내 게 있어야 남의 것도 있고 남의 것이 소중하고 내 것도 소중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투쟁이 없어집니다. 정책 환경도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규제관리, 정책의 합리화, 세제개혁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법인세 10%로 떨어뜨릴 겁니다. 예, 다만 5년간 유예를 두고 5년 동안에는 현재의 세액이 결정된 사업년도 말에
서 3개월 동안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 그 기업의 평균 근로자 임금을 나눈 숫자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했다면 감세를 해주는 세액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바로 저는 시행하겠습니다. 법인세가 폐지가 옳다면 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죠. 스웨덴 법인세는 단일 세율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도 없고 이러한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화와 함께 규제를 철폐해서 정말 민간의 창의와 함께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부는 그 그늘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막아서 그늘을 더 만드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더 잘 나가게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늘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저는 전념할 겁니다. 정부가 경제 주체가 될 수 없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만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향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주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윤창현 의원님 발제에 대한 어떤 보충 내지는 뭐 좀 다 또 세부적인 항목에선 조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체 발제를 하신 물론 주제 토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하신 분들이 논조가 좀 비슷해서 앞으로 패널 분들은 조금 왜 규제가 필요하냐는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접근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제시하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사명 교수님은 법학 박사님만큼 또 법학적으로 또 한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 법학과에 있는 전사면입니다. 저는 그 윤창현 의원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좀 자료는 있는데 못하신 부분 중심으로 해서 뭐 공정경제3법을 비롯한 이런 입법적인 규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3년 반 정도 됐죠. 이 쏟아지는 규제 입법, 요게 오늘 주제 세미나인데요.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의 대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자본가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소주성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이것도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자본가가 어려워지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아까 윤창 교수님 말씀하셨고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작년에 그 그러니까 21대 국회 출범 전에 이 정부가 한 것은 뭐냐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또 규제를 강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그때는 이제 상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총에서 임원 선임할 때 그 사람이 임원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인지, 부실 기업 경영자였는지, 그다음에 특경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거를 통지하라는 거예요. 소집 통지서 주총에 소집 통지서에다가 기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장회사는 사외회사는 6년만 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까지 합해서 9년만 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공정거래법에서는 요새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이제 그 총수 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거래한 것도 간접 거래로 보고 이것도 일감몰아주기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행령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경법도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배임죄 유죄 판결 받은 그러한 경영자는 복귀를 못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19년도에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하려고 했던 거. 처음에 소주성을 통해서 규제했던 것은 근로자를 통해서 자본가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였고, 그다음에 법 개정이 안 되고 시행령을 통해서 20대 국회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다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는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는 것도 실은 결국은 자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1대 국회가 드디어 성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서 이제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있는 재개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정경제 3법이죠. 3법 개정안도 결국은 뭐냐, 다중대표 소송도 경영진 2대주주 이하 사람들이 결국 1대주주에 대해서 대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책임 부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중대표 소송은 모회사 지분만 1% 0.1%만 가지면 이제 자회사 임원들 다 책임 부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설립 문제도 결국은 대주주가 을권 행사라는 걸 3%로 다 묶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공정거래법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익편취라든가 아니면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 부분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30% 가져야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20% 낮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본가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또 제정하겠다 안을 냈죠.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경영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사실 유일한 것이 자사주를 배당 가능한 이익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경영권을 공격에 들어오게 되면 우호주주한테 처분을 했죠. 이제 이거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취득자들한테 배정하지 말고 다 주주들한테 지분세 비례해서 배정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경영권 이 자본가의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합병할 때 이럴 때는 또 이 최대주주는 을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라든가 그리고 최대주주가 자꾸 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확장하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의무 공개 매수 25% 이상 가지면 무조건 50% 이상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이 문재인 정부 3년 들어서 계속하는 이 규제 입법의 최종 타겟은 뭐냐? 그것은 자본가인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한때는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덜이 났죠. 그거 왜 그랬느냐? 이 석유의 자주화, 자주독립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들로부터 실은 다 뺏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국유화 시켰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다 이탈했죠. 그래서 좀 저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규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는 추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본가이고요. 자본가를 규제해서 결국 경영권을 뺏는 경우에는 뭐 제도적으로 뺏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은 모든 민간 기업들의 공기업화 그리고 자본의 이탈 문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글쎄요,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려고 하는 규제, 뭐 규제 입법의 타겟은 일관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최근에는 어제 이제 법무부가 징벌적 배상법제를 도입을 했죠. 하겠다 안을 냈죠. 또 집단소송제, 그동안은 이제 증권 집단소송만 해당이 있었고 징벌배상제는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하도급법, 하도급법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지수탈취라든가 소위 말하는 갑자기 단가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 하청계약을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만 징벌배상, 3배 징벌배상을 했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 다 한다는 거거든요. 집단소송도 그전에는 증권거래에만 해당되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를 대륙법계인 어느 나라도 택하고 있지 않은 도입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는 기업들도 이제는 다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대체 추구하는 게 뭐냐? 규제를 통해서 처음에는 근로자들의 명분을 이용해서 자본가를 위협을 했고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그전에는 입법이 되기 전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이 자본가에 대한 규제를 압박을 했고 이제는 21대 국회 때부터 이제 법률로 이제 확정적으로 하게 됐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증권집단소송법이라든가 징벌배상법이 일반 모든 기업이 적용되는 입법이 적용됐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에 이 세미나 주제는 일단은 기업 경제, 뭐 코리아나 포스코리아 이후에 기업 경제 활로. 저는 활로 찾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들을 반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가야만 우리나라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 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입법들이 규제가 타겟이 누군지를 보시면서 언론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장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토론의 흥행을 위해서는 좀 반대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규제 입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기본 맥락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규제 입법의 상법에 있어서 감사 의결권의 제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들이 대부분 다 대주주 내지는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고 감사는 선수합의밖에 안 되고 회사들이 함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악덕 기업을 그 이슈화하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반대 시각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토론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제가 몸담고 있는 변호사 단체에서는 그것을 민법에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상법에 적용해서 왜 우리 기업들만 억제느냐? 그건 또 하나의 차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문재인 정부의 규제법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기업도 이 점에 있어서는 수용을 할 것은 수용하고 또 시간을 갖고 채택을 할 것은 시간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황하게 사회자로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지금 흥행이 안 되고 지금 같은 초록이 동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경엽 연구실장님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을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그때 이제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토론으로 나오셨던 특히 이제 양중모 교수님 그때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전부 토론 자료를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중모 교수는 와갖고 퀴즈 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거기에 배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를 조금씩 넘겨가면서 저는 얘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상당히 나빠졌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 OECD에서 거의 꼴찌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고 민간 일자리는 8만 6천 개나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우려되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이 정부 시작할 때 17년 3분기 때 1분 이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의 근로소득이 3년이 지난 3년 2년이 지난 19년과 비교를 해보면 17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5분위는 이 1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근데 최저임금 올리고 왜 그러느냐?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 단기로 고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고소득층은 연봉 1억이 되는 사람도 이게 소득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기본급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 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있는데 기본급이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봉이 5천인데 연봉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면 그 사상에 있는 사람도 올려달라 할 거니까 결국은 1억이 되는 사람도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들이 매번 매년 이제 강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아까 이제 김영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익 네트워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정부는 안 바꾸는 거죠. 근데 모든 정책이 부작용을 엄청나게 낳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곤치지 않고 다 이제 재정으로 메운다든가 아니면 또 규제를 또 더 큰 규제로 메우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3년 만에 220조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또 220조 늘어나니까 이렇게 마구 쓰는 정부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청년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일자리도 못 잡은 사람 청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 진짜로 무책임하고 나쁜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좀 엄청난 뭐 공공일자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난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일만 자꾸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걸 악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가면서 경기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확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악어입처럼. 그러니까 재정 지출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지출을 많이 하는데 참여 성장률은 나빠지는. 악어가 아무리 이 턱이 강해도 이 정도로 벌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게 좀 탈이 날 아주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다들 알다시피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고 이제 전통 제조업이 위기를 맞을 거다. 실질적으로 전통 제조업들은 이 모든 공정 과정을 이제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조립한다든가 판매하는 직원들의 실업이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돼요. 반면에 전문직이나 이제 뭐 기계를 대체하는 거 오히려 더 비용이 드는 이제 이런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직업의 양극화 심화되고 임금의 불평등이 심화될 거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4차 산업 기술이 또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양극화는 심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탈세계화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런 소득 불평등,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한다, 이런 거를 막 내세워서 하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자꾸 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꾸 탈세계화로 가왔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가속화될 거로 보여요. 특히 이제 탈중국화 문제가 가장 심할 거로 보이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제 노동 비용도 싸지도 않고 외국 자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인 정책을 펴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동남아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전부 유턴을 하지 않고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이제 문제였지만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세계 무역 교역량이 줄어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 되는데 지역 조사해 보니까 4위 정도 되는데 엄청난 이제 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뭐 이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정말 빅브라더 동물농장에 나오듯이 어떤 더 평등한 돼지들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냐 보면 물론 초반기에 이렇게 확 침체되는 형상이 있다가 이제 극복을 해가겠죠. 근데 극복을 해가는데 어느 경로로 가느냐. 그래서 옛날에 성장했던 성장 경로로 가면 이제 그거는 무지하게 잘한 거죠. 다시 극복을 해서 가서 다시 성장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뭐 노동 손실도 있고 애들 교육도 못 받고 막 그 인적 자본 축적도 자본 생산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어떤 경로로 가느냐. 소득 수준만 낮추고 옛날과 같은 성장률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률이 나빠지는 대로 가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보면 C 성장 경로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기술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노동 뭐 이런 유인도 상당히 강하고 기업가 정신도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랬다 보니까 한 2%의 안정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나 이태리 이런 데는 자꾸 0%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이런 이쪽 그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자꾸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제가 요새 대공황에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스페인 독감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시 산업 구조를 평시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제 노조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강하게 작동을 하고 또 스페인 독감이 덮치면서 2020년에 상당히 큰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거 왔는데 그래서 그 모든 정부들이 통화 팽창 정책을 써서 경기 활성화에 나섰죠.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주식이나 주택으로 가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고 2029년에 이 꺼졌거든요. 꺼지고 나서 그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또 뉴딜이라고 엄청나게 잘한 정책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걸렸어요. 29년 소득 수준까지 가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 분명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반시장 정책들이 같이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국가산업진흥법 이거 보면 전부 우리나라 최저임금 도입을 했죠. 2시간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을 했지 상품 뭐 생산 설비 이런 거 다 규제를 들어갔어요. 그거 똑같은 정책을 하면서 돈은 또 엄청나게 다리 건설 뭐 이런 데다가 썼거든요. 뭐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 공황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무료 공연을 막 그 광장에서 벌리는 거 지금.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작은 위로와 정성 그 생각하고 자꾸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어디 외국 나가서 지금 외화벌이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을 쓰는 이런 정책들이 막 난무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년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최수성 교수님이 케인즈안을 많이 친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후에도 일본 경제 또 그렇고 폴 크루만 이런 사람들이 다 케인즈안인들이거든요. 경제를 상당히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케인즈안에 대해서 요구를 험담을 많이 해서 최중경 교수님하고 절교 좀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4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뉴딜 정책 그림이 나왔고 7월에 이제 이걸 발표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116조라 드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있던 정책 또 하고 뭐 이거 그거를 3개월 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있던 정책 다 해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야. 뉴딜 옛날하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없고 새로운 게 없고 재탕 삼탕이라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식 나열시라고 전부 이게 옛날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돼도 이런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디지털이라는 게 규제개혁 없이는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타다나, 아까 말씀했던 타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아까 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또 이거 뭐 공정경제법 뭐 이게 사업 규제법, 기업 규제법 이걸 도입을 해가면서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감옥 가는 일이랑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국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4차 산업에 뛰어들고 뭐를 만들어 보겠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현 정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계속 나빠지는데 계속 나빠질 거고, 이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듯이 저도 전 교수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거를 지금으로 반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정말 베네수엘라 쪽으로 갑니다. 이 성장 경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이런 목소리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네트워크가 너무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제가 좀 사회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경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PPT를 아마 패널들이 이제 토론을 발표자로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종합 토론을 하는 식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뒤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실 걸로 보는데, 주최 측에서는 아마 이 파일은 제공이 되죠. 예, 파일은 제공을 해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문갑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문갑입니다. 그 앞에 발제자 내지 토론자분들하고 전 차별하기 위해서 우선 코로나 발발 이후에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기업들이 가장 그 어렵게 느끼는 그 정책과 규제 부분, 그 마지막 결론 순으로 이렇게 그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이제 1월 20일 날 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가 벌써 지금 7개월 넘게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생산,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서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그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소기업은 사실은 사업체수의 99%, 그리고 다음에 일자리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을 걱정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 발발 이후에 한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황을 한번 보면,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내수기업에 이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제 굉장히 마켓시야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의존형 경제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무려 83%에 달하는데요.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4월부터 이제 그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을 하고 주요 수출국이 이제 공장을 셧다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가 이제 그 수출, 제조기업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매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하는데, 1, 2월 달만 하더라도 경기 전망 조사를 보면 80%를 상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60%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6, 7, 8월 달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제 8월 23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가장 큰 그 긴 장마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9월 들어서 가장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회가 10년 전부터 추석 자금을 조사를 하는데, 올해 이제 추석 자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중소기업 10개 중에서 7개, 그러니까 67.6%가 그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그 매출 부진이라든지 판매 대금 회수 지연인데, 이 자금 사정 곤란 정도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10년도에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기업이 43.6%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올해 보면 67.6%면 무려 24포인트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그 통계청이 8월 그 고향 동향 지수도 보면
취업자 수가 이제 27만 명이 줄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취업자 수가 줄은 것은 그 3월 달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고 4차에 걸쳐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계속 취업자 수가 줄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뭐 코로나에 대한 뭐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핑계를 계속 정부는 대는데 사실은 우리 그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정책 이후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여러 가지 했지만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입니다. 그럼 역대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그 가장 큰 그 현 정부에 대한 뭐 우려하는 정책 내지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최저임금이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기업이 한 36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상공인이 무려 314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가령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셀프 주유소를 가보면 전부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주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유소가 전부 셀프 주유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 셀프 주유소에 없어지는 일자리를 정부 세금으로 메워주는 뭐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 불을 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무려 그 첫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에 16.4% 인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10.9%, 그 다음에 지난해 2.87%, 올해 같은 경우에는 OECD가 마이너스 1.0%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 KDI조차도 마이너스 1.1%가 역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를 다시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지금 16.5%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고용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생산 연장, 특히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99.5%가 이제 중소기업들인데 뿌리 산업들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이제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정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심지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복지가 약하고 급여가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이제 단축이 됐는데 다행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 세계가 이제 소비 폭증이 일어날 거다 말이죠. 소비 폭증이라는 게 이게 일시적 소비입니다. 일시적 소비면 생산 시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통해서 늘어난 소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이 상황에 입법 보완을 빨리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 이제 기업을 옥죄는 법안 뭐 어제 오늘 난리죠.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경제계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3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상법, 뭐 투기자본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데 물론 뭐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이 근본적인 취지야 공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필 이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해필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되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집단소송제,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추가로 또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대기업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대기업들은 소송 대응 인력도 풍부하고 자금이 풍부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검찰의 기소권이라도 행사하고 집단소송이 발생을 하면 이 기업은 도산으로밖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이런 부분을 정말 우려하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2020년도에 그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족기업,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이면 기업이 그 유보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주식의 수만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중소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다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기업이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가족 기업으로 출범했다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외부 자금이 이제 수혈되면서 기업이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을 그 유보를 한다고 해서 이걸 개인 소득세로 매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보를 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같이 비상위기를 대비해서 기업이 유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R&D라든지 시설 투자든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당 소득세가 14%인데 자본의 10%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지 않으면 그 유보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부분은 정말 기업들이 그 미래 장기 발전 전략을 세울 수도 없고 기업 의욕을 정말 떨어뜨리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하신 이 네 가지 부분들은 반드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 좀 전에 이제 조경엽 그 정경련의 경제연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의 기본은 정부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제 혁신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 제도의 기반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현재와 같이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업을 억제하는 법안만 만들어진다면 한국판 뉴딜도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이야기 아 진보 정부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보면 IMF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바람이 불구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대마불사도 어떻게 보면 종식시켰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IMF 가장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뭐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위기를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부나 국회가 앞서서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주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지금 발제하신 분들이 다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최준선 교수님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토론 발제도 아니신데 기조 발표신데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플로우에서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나 좀 더 보충해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거수를 해 주십시오. 예, 여기 전부 다 전문가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할 게 없는 걸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특별히 지금 없으면 그러면 토론하신 네 분들 중에서 서로 토론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뭐 혹시 물어야 된다거나 보충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럼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일리안이 창간 16주년을 맞이해서 야심찬 어떤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욱더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펴고 있는 경제정책이 올바르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잘 지적하셨고 저 개인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들 중에 뭐 상당수는 아니지만 제법 되는 분들은 그렇게 정부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풀은 정부도 풀어도 끄떡없는 거 보니까
정부는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아. 좀 뭐, 지금까지 속아서 한 것이다. 아,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진실된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어떤 경제정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국민에게 좀 더 쉽게 다가서서 설명이 되어줘야 된다. 그냥 우리가 미래 비전만 제시하고 또 이 정부의 잘못만 질책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이 좀 다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토론이 격렬하게 될 줄 알았는데 워낙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하다 보니까 모두가 같은 색깔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데일리안이 이런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장기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드리면서 저는 제 임무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